GS 건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바닥을 찍고 살짝 좀 고개를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기관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3개 신도시나 SOC 사업 관련해서 이런 건설주, 뭐 시멘트주 이런 게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워워하고 종목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종목이, 네. 제가 오늘 GS 건설을 가지고 나온 거 솔직하게 제가 털어놓으면은 솔직히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솔직히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좀 전문가들 애환이라 할 수가 있는 게, 진짜 종목 안 볼 때가 안 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종목 갖고 내는 게 되게 애환이에요. 어찌 보면 참 그런 것도 애환인데. 그래도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갖고 나온 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온처럼 241선. 제가 예전에 LG 이노텍처럼 241선. 요거 차트 보면은 이게 지금 44,500원이 241선 맞거든요. 네.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보세요. LG 이노텍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41선까지 보라고. 네. 그래서 이때가 제가 보면은 3월 22일인데 이때 241선까지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파하면 되게 내려오죠. 그리고 저번에 누구였지? 누구? 제가 까먹었어요. 비즈니스 온 하신 분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그분 같은 경우 240선 보라 그랬잖아요. 네. 결국 갔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별 종목 있잖아요. 역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1선까지 보는 게 맞아요. 241선까지. 그래서 GS 검사 갖고 나온 이유도 241선까지 네, 올라갈 것 같다. 리포트가 없어요. 소개할 리포트가 없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갖고 나왔어요. 아, 리포트 GS 검사를 최근에 났던데요. 그 주택 부문 그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최근에 어젠가 오늘인가 나온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저평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업은 저평가잖아요. 건설업 중에도 저평가라고 NH 증권에서 네. 리포트 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봤어요. 근데 제가 아시잖아요. 그런 리포트 싫다. PE라고 PBR 이걸로 이것 때문에 저평가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 안 했어요. 근데 그 제가 다른 방송과 비교했을 때 딱 여기가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좋은 게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두 개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과 다른 방송에서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240선 거 보려고 갖고 나왔으면 얘기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뭐 또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네. 이게 좀 편한 거죠. 그래서 매수는 언제쯤 해보면 오늘 해도 돼요. 오늘 해도 네, 돼요? 오늘 해도 돼요. 요거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올, 진짜 착하게도 5일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선 보면 착하게. 이거 보이죠? 네, 착하게 24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5일선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면 되고 5일선 타고 가면서 240선까지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오늘 종가 해도 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웬만해서 갭 상승 출발 안 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자리 주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당연히 241선이 있는 44,500원, 선적가는 41,000원이고 그리고 성원산업하고 이거 같은 게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성원산업은 일단 241선 지지볼 네, 거예요. 지난 추천주. 네. 지지볼 거고 인바디가 오늘 좀 떴더라고요. 맞아요. 아, 또 가라앉았네. 하디슈 종목에서 인바디 봤는데 아까.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상승 못하면은 21선하고 2억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6,900원이잖아요. 네. 26,900원 전에서 기간 조정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본전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보고 계속 옆으로 길 것 같으면 이거는 종목 다른 걸 교체할게요.